번째 정규 앨범 온라이트는요 이제 빛이 지지 않는 영혼의 정원에서 그 아스트로와 아로하가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은 꿈을 좀 그려가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저희의 마음을 담은 앨범이고요. 여섯 명의 빛이 만나서 이제 하나의 별로 보여서 같이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함께 갑시다. 예. 곡이 이제 All Night 부제가 전화해인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포인트인 노래고요. 가사 내용은 깊은 밤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며 밤새도록 전화하고 싶은 남자의 솔직한 그런 감정을 담은 것 같아요. 기가 좀 길었는데 무대가 그리웠던 만큼 멋진 무대 그리고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컨셉 자체가 조금 몽환적이 섹시라서 그런지 저희가 항상 하고 싶었던 그런 컨셉 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통하고 싶은 아이돌 아니면 랜선 같이 저희에게 붙는 수식어 네 수식어가 그렇게 그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랜선 남친 네. 사실 진짜 좀 힘들기도 하고 정말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항상 성장을 더 하려면 아픔이 있어야 더 성장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컴백을 하고 앞으로 더 멋지게 나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발돋움할 힘이 더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고 괜찮고요. 어쨌든 저는 아스트로의 멤버로서 아스트로로 데뷔를 했으니까 가장 지금 최대한 열심히 활동해서 아스트로란 팀이 더 많은 분들께 정말 매력적인 팀이구나라고 알려지도록 열심히 멤버의 일원으로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약간 전체적인 느낌이 좀 더 빨라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무 디테일을 맞출 때도 옛날에는 2시간 정도 맞춰야 될 거를 요즘에는 1시간 만에 끝낸다던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녹음 시간이 뭐 6시간 걸리던 게 뭐 3시간만 걸린다던가 전체적으로 멤버들의 기량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빛을 발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흰 바지를 입었었는데 한번 추고 나면 이제 무릎 부분과 엉덩이 부분과 이게 다 검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몇 번 갈아입고 한 번 추고 털고 닦고 하면서 전하지 못한 얘기 밤새도록 전해지니 그러게 오늘도 이렇게 하얀 색깔 바지를 입으셨는데 아유 은우씨 무릎이 좀 까매졌네요. 그 열정적인 무대에 흐려지는 내 모습이 좋아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두근두근 되는 그런 네, 표현한 약간 건가요? 포근포근 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포근포근 춤? 네, 되게 이렇게 막 엄청 힘들게 안무를 하다가 포근포근 되는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을 토닥토닥 해주는 토닥토닥 포근포근 목표는 크게 가져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1등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9년인 만큼 저희가 19위 네, 음원 차트 19위 하는 아스트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무대를 하늘에서 하늘에서 춤추는 천사 하늘에서? 느낌으로 해서 무대를 한번 꾸며보는 게 천사 날개를 달고 날개 달고 막 옷도 되게 예쁘게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천사 컨셉으로 정말 무대를 꾸미는 게 저희의 공약입니다. 힐링 파트죠.